가야 돼요. 된대, 숙직이라고. 대벌가의 아. 자제라든지 아. 이런 연락이나 뭐 소개팅 제의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오나요? 예전에 KBS 아나운서 이세기 씨는 아. 하나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뻥일걸요? 배우 쪽인데 여러 명인가 봐.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에서는 정민이야. 조인혜입니다. 네, 오정TV 하면서 가장 좀 즐거운 순간이 언제냐면은 새로운 남자 혹은 새로운 여자, 그것도 이제 비주얼이 훌륭한 분들을 만났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아주 이제 지적인 매력과 그리고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지만 성격이 약간 또라이 같은 여자를 한 명 모셨어요. 내 성격을 몰랐는데 대본 보니까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네, 약간 우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MBC의 박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아 저는 이분을 몰랐잖아 누군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봐서 익숙한 사람인데 실제로 만나면 내가 아는 사람처럼 착각하잖아. 아~ 그래서 박지민 아나운서 아니 웬만하면 안 그러거든. 나는 박지민 아나운서는 MBC에서 이렇게 몇 번 마주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며가며 나는 이 사람을 내가 직접 안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TV로 난 결혼지옥에서 봐서 되게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한 거예요. 아, 오, 진짜? 아 먼저 인사를 했어요. 우윤혜 씨가 네. 첫 번째 만남에서는 가서 먼저 말 잘 안 걸거든요. 아 진짜요? 예뻐서 건 것 같아요. 보자마자 요즘 잘 보고 있어요 이러시길래 뭘 잘 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가지고 신기했어요. 성덕된 느낌. 두 분의 인연이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하다가 알게 되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믿기진 않겠지만 오윤혜 씨가 이제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출신이잖아. 연기 전공으로 동기라고. 아니야, 동기야. 근데 박지민 씨가 마찬가지로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출신이어서 두 분이 선후배 회사이셨다면서요? 맞아, 맞아요. 근데 오윤혜 씨는 전혀 박지민 씨를 기억을 못하고. 아니, 아니야. 맞아요. 맞아. 너 오늘 왜 이렇게 고장났니? 그 첫 번째 만날 때는 그냥 인사를 난 정말 잘 보고 있어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반가워서 맞아요.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나를 아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끝냈고 두 번째 만남이 또 시작됩니다. 그때는 엘리베이터에 우리 둘이 갇혔어. 우리 둘밖에 없었어. 이럴 때 진짜 어색하거든. 어색하잖아.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핸드폰만 보니까 누가 타는지도 모르는데 마침 어떻게 딱 상대를 맞아요, 딱 알고 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섭외해야겠다. 난 섭외 이 사람, 본능 발동. 궁금하다. 그녀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막 말을 걸었는데 이분이 네. 나랑 동문이라는 거예요. 막 선배님이라는 거야. 언니가 선배님이라는 거지? 네. 근데 우리 박지민 아나운서 내가 실용음악 간 줄 알았던 거야. 그죠? 그래서 아니다. 나 놀랐겠지만 방송 연예가다. 직속 선배다. 저기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저도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이기 네. 때문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지. 어려워. 왜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 보통 즉흥 연기도 따로 맞아, 준비해야 맞아. 되고 특기 준비해야 되고 자유 연기 작품 짜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식으로 들어가시는 거 맞죠? 저도 합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동아방송대에서 실용음악과를 전공하고 네. 3학년으로 이제 편집을 할 때 편입? 아 편집 저희 관계자분들 제보 주세요. 혹시 그리네 오디션 현장에 있었던 분들 제보 바랍니다. 실용음악과는 하나도 안 궁금한 거야. 솔직히 내가 동아방송대에서 다 했기 때문에 방송연예과 거긴 연기과가 없잖아요. 동덕여대는 방송연예과가 연기과야. 그래서 난 여기가 너무 궁금하고 근데 내가 뮤지컬에 꽂혀 있어가지고 너무 가서 배우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그 가수 준비할 때 네. 연기 레슨을 받았어요. 개인 레슨을 6개월 정도. 그때 이제 춤, 연기 뭐 이런 거 그 해주는 큰 기획사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1대1 연기 레슨을 나는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 선생님이 그대로 오셔가지고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딱 짜준 거지. 그리고 플러스 이제 나는 특기가 노래 잘하니까 장기나 특기 보여주셔야 할 때 이제 난 거침없이 노래와 연기를 준비했죠. 근데 노래 연기는 모르겠는데 압도적으로 노래 잘하니까 노래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플러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저를 봤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둘이 오며가며 그러면 만난 거예요? 완전 달라 학번이. 학번이 차이가 많이 차이 많이 나
있고 어. 저는 이제 그때 한창 이제 막 새내기 대학교 1학년인가 이랬는데 그때 한창 이제 아이유 씨가 막 붐을 일으킬 때 아이유 씨 아이유 씨 여보세요. 아이유 씨가 대단한 노래였다고. 아니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치? 인기가 그래요. 난리 났어요. 그리고 네. 계속 그 명동에 올라 퍼지고. 오 맞아 맞아. 그래서 특히 그 같은 학교면은 막 자랑스러움 있잖아요. 프라이드 오. 우리 선배가 오윤애다. 그러게. 아니 그 저기요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출신 유명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지. 어, 그때 네. 되게 엄청 유명하고 한창 잘 나가실 때여가지고. 그냥 저희는 맞아 수업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네. 오윤애가 왔다. 아, 진짜로? 너희 선배가 그 저희 너무 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언니 대단했구나. 근데 진짜 최고였어 최고였어요 진짜. 아 진짜. 아, 교수님이 네. 소개할 정도면 진짜 맞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자랑스러운 동문이니까 네. 소개를 하는 걸 거 아니야. 맞아. 그때 뭐 수업 때문에 오셨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갔어요. 네, 오셔가지고 이제 뭐예요? 워낙 스타니까 이제 교수님이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 약간 매기는 거지. 얘기해봐요. 네, 어. 인사 좀 해달라. 내가? 네. 나를? 그래서 오. 선배님이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네. 저희 너무 신기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막 노래 한 소절만 진짜 좀 불러달라고. 아 막 수업 시간에 내가 갔습니까? 아 어. 그럼 졸업생인데 그냥 약간 후배들 격려차 방문한 거예요? 같이 다녔을걸? 저 아닌가? 10학번인데 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다녔거든요. 아, 그럼 아니네. 뭐, 나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래서 노래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유 씨 한 소절 불러주셨는데 네. 그때가 저도 한 13년 전인데 네.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아,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약간 그 비디오처럼 딱 기억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뵈니까 되게 성덕된 기분? 왜냐면 저는 그때 너무 학생으로서 아, 막 박수치고 노래 너무 잘하신다 아. 우리 선배님 자랑스럽다 그렇구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원래 맨날 뭐 진짜 가수는 반주 없이 아무 데서나 노래 안 한다 그러고 엄청 거들먹거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13년 전엔 내가 달랐네. 무반주로 그때는 또 가능했어. 그땐 성대가 아. 대단해. 지금은 반드시 음원으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공개방송에서도 계속 노래하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는데. 아, 그럼. 그래서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실용음악과 선배로 알고 있었는데.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 같은 과 이제 방영과여서. 네. 바로 나와달라, 후배님. 오. 오정. TV를 그때 이제 섭외를 했고 네. MBC에 어렵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오, 나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원래 이제 회사 소속 아나운서들이 외부 출연이 자유롭지는 아, 않잖아요. 그쵸, 특히 그쵸, 우리 그쵸. 채널이 약간 19금 토크를 하는 채널로 아.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회사에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 일단 그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네. 어디에 언제 나가고 이거를 보고를 하는데 네. 이제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기자님께서.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내용은 들어보면은 참 재밌는데 네. 썸네일만 썸네일. 이제 막 딱 어. 보시고는 어. 약간 걱정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그 선배님도 뵙고 싶었고 네. 그때 한번 딱 뵙고 그래 동문이고 하니까 계속 약간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매불쇼에서도 나오시는 거 네. 보고 아 되게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고 저 음반도 기다리고 있고 오 진짜요? 아, 저 노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어, 나름 연결고리가 계속 좀 있었네. 계속 있었어요. 계속 신기하게 어, 매불쇼 나오시는 거 보고 저는 혼자 막 서울 너무 반갑고 네. 그런데 또 오정TV 하신다고 거기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 저 바로 그때 막 생기자마자 또 바로 들어가서 구독하고 막 이랬거든요. 어, 진짜? 네. 그런데 어쩌죠? 정작 우윤혜 씨는 박지민 씨가 매불쇼 나왔던 것도 그러니까요. 엊그제 하셨잖아요. 나는 결혼 지역 아나운서.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 스토리는 지금 처음 아시나요? 몰랐지. 네, 몰랐어. 저 혼자만 신기하겠네. 내적 친밀감이 있었는데 또 어, 우리 정민여 선배는 네. 오은이 형 결혼 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또 재밌게 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민기 선배는 또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몇 번을 또 뵈가지고 두 분 다 저한테는 좀 약간 심리적으로는 가까운 그렇네. 그런 느낌이어서 계속 설득을 했죠. 국부장님한테 아, 이제 아, 저 가수님 어, 그럼 편하게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원래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저 33이에요. 좋네요. 그럼 우리 또 그 지민 아나운서의 어쨌든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치? 오늘 너무 좀 예민한 내용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아, 그치, 그치.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방송연예과를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네. 원래 그럼 연기에 좀 꿈이 있으셨어요?
저는 신기한 게 어릴 때부터 MC가 꿈이었어요. MC가 꿈이었는데 그럼 MC는 하나의 역할 같은 거니까 내가 직업을 뭘 통해서 MC가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연기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연극영화과는 뭔가 되게 연기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방송연예과에서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배워보자 근데 큰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 방송연예과라는 이름이 뭔가 이제 두루두루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연기를 해보니까 저랑은 좀 안 맞네. 그 느낌 뭔지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그치 그치 알거든. 연기랑 방송은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나랑 안 맞다 해서 한 3학년 때부터는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국문학과 복수전공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연기는 그냥 1년 살짝 그냥 발만 맛만 보고 그랬구나. 아 이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 MC가 꿈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뭔가 진행하고 말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냥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걸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나운서가 됐는데 근데 지금도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뭐가 어려워요? 방송이 제일 쉽잖아요. 뭐가 어렵지? 근데 이게 저는 어쨌든 지금 회사에 있으니까 제약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그 회사 구성원으로서 그쵸.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일단 그게 먼저고 업무 지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죠? 회사 일 중에서 결혼지요? 아니야 그거 녹화가 길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정말 재밌는 일이고 그런 건 사람들 얘기 듣고 소통하는 건데 재밌는데 이제 저희는 막 그냥 기본 업무 뭐 숙직 회사 자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 진짜요? 자, 어? 자야 돼요. 된대, 숙직이라고 숙직실에서요? 네, 숙직실에서. 왜냐면 그 비상 상황이 언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밤에 아나운서들은 다? 맞아요.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럼 보통 이렇게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요.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그 숙직이? 근데 저희가 요즘에 좀 퇴사자도 늘고 육아휴직 분들도 많아가지고 한 달에 막 진짜 두세 번씩 돌아와요. 자주 돌아와요. 자주네. 자주 돌아와요. 지금 인원이 한 30명이 이제 막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30명인데 또 새벽에 근무하는 사람들 빠지고 막 이러니까 막 한 20명이서 도니까 한 두 번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나 아나운서 숙직은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그래서 숙직하는데 저는 또 생방송이 매일 있으니까 아침 7시까지 회사에서 자다가 집에서 잠깐 씻고 또 나와야 되는 거야, 바로. 지금 생방송 어떤 거 알고 있죠? 생방송 오늘 저녁이라고. 아, 매일 김대우 씨랑 하는 거죠? 네, 대우 선배는 근데 한 두 달 전에 하차하셨고,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나가서 잘 나가. 아, 그래요? 아, 그럼 빼줘요, 알아서 MBC에서? 지금 난리야. 김대우 가지고 싸우고 거기는. 그래가지고, 아, 좀 더 큰 물로 이제 보내줘야겠다 해서. 그분은 이제 큰 물로 나아가셨고 아니 그렇게 바쁘면은 월급이 높아집니까? 월급은 똑같아요. 몸만 바쁜 겁니까? 그 이제 딜 쳐야지. 아,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 아 그러면서 약간 몸값을 높이는구나. 나중을 생각했을 때 인지도를. 그게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대호 선배면은 이미 회사 나갔을 것 같거든요. 저의 성향 같았으면은 막 지금 물 들어올 때 막 져야 된다 이런 스타일인데 대호 선배 같은 경우에는 큰 막 욕심은 없고 그냥 뭔가 안정을 많이 추구하고. 내가 진짜 대호 오빠를 예전부터 봤잖아. 맞아, 맞아. 전민기 씨랑 엄청 친한 동생 형동생 사이란 말이에요. 이 오빠야말로 뭐가 되고 싶지도 유명해지고 싶지도 맞아요.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잘 돼버린 거야. 이게 진짜 인생이 빠지면서 이제 다른 후배가 들어왔어요. 후배가 생겨가지고 그 후배랑 매일 6시부터 7시까지 오늘잖아요? 하고 있어요. 어쨌든 숙직이 가장 싫대요. 박지민아.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전기장판 집에서 가져갔어요. 진짜. 너무 춥고. 그 약간 가위 눌리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숙직실에서 조금 낮잠을 잤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희한하게 숙직실에서 자잖아? 악몽을 꾸고 맞아요. 가위 엄청 눌려. 방송국들이 기가 세단 말이야, 터가. 그리고 이게 지각하면 안 되고 새벽 5시 라디오 뉴스부터 또 시작이니까 잠을 잔지 안 잔지 모를 상태로 쉽지가 않네. 어려워요, 숙직이. 이게 또 랜덤이어서 막 설날이나
글쎄 크리스마스 이브. 제가 크리스마스에 걸린 거예요. 24일에서 25일 넘어갈 때 대박! 자야 돼요 회사에서. 남자친구를 그럼 초대를 아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지민 씨는 이제 뭐 결혼 생각 있으십니까? 전 그래서 오늘 또 나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네. 세 번째가 결혼 상담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상대는 네. 있습니까? 상대는 지금 없어요. 근데 그게 아, 그것도 그거부터 받아야 돼요. 상대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아,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어, 결혼을 생각하니까 아무나 또 만나기가 쉽지가 않는다. 뭐 뭔가 약간 하나만 조금 안 맞아도 네. 아. 되게 만약에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아 그냥 참 독실한 사람이네 이러고 만났을 것 같은데 근데 결혼 생각하니까 맞아. 아 그럼 나도 이 사람을 주일 예배 매일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쉽게 또 안 가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게 고민이어서 결혼 지옥의 어떤 부작용인 거 아닌가요? 또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보니까 아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 진짜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만 이래도 그러지 않을까? 그 사례에서 봤는데 막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결혼 지옥은 내가 봐도 되게 극단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 그러지 않아? 내 주변에는 참 찾아보기 힘든 또 그게 편집도 되고 또 이제 상황을 또 그렇게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아니야. 현실 존재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아 저는 그게 현실인 줄 알아서. 아니야 아니야. 그거만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편집도 약간 그런 센 말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 많나요? 주변에 거의 다. 아니 주변에 관심 없어요. 아니 지민 씨 그거 궁금해요. 이상형. 아 이상형이요? 어떤 스타일의 남자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남자 아, 진짜 솔직히. 싫어. 진짜 솔직히 우리끼리. 저는 진짜 솔직히 지난 다른 방송에서도 얼굴을 엄청 많이 본다 이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외모? 네, 외모도 제가 좋아하는 상이 있는 뭐예요? 것 같아요. 약간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처져 있고 올라가? 이렇게? 네. 화난 것처럼? 눈썹은 이렇게 아치형인데 네. 또 눈은 이렇게 살짝 처져면은 뭔가 호감으로 느껴지고 이정재 씨나 약간 큐티 섹시가 공존하는 느낌 날카로운 느낌이 있으면서도 순해 보이기도 하고 웃으면 갑자기 확 귀여워지는 아. 근데 좀 남자다운 걸 좋아해가지고 네. 뭔가 이제 막 뭐 털, 문신, 뭐 약간 근육 그리고 막 여기 투블럭 여기 싹 다 밀고 약간 요런 걸 되게 뭔가 남성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뭔가 이게 턱선도 딱 이렇게 뭔가 살아있고. 요즘 덱스 어때요? 덱스는 좀 고와요. 거기는 약간 조금 더 곱고 네. 저는 좀 더 막 추성훈 씨 약간 이런 훨씬 더 야성미 뭔가 손석구 씨나 알겠네. 박해라 알겠네. 손석구 나도 좋거든. 어쨌든 좀 남자다운 체격과 성격도 그럼 좀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하겠네요. 맞아. 저희가 대구 사람이어서 워낙 그 아빠도 엄청 상남자시고 막 이래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요? 전 너무 스윗한 남자는 또 싫더라고요. 약간 느끼하고 맞아. 부담스럽고 맞아. 진짜요? 저도 챙겨주는 남자 별로예요. 저도요. 네. 네.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날 좀 휘어잡고 카리스마로 끌고 가는 남자한테 남성적인 걸 느끼지 맞아. 막 다정다감하고 나한테 안절부절하고 이러면은 갑자기 남자로 안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의자 빼주고 막 무드만 바로 닦아 이런 거 별로. 근데 그거 다 연애 시절에나 하지 결혼하면은 그렇게 자상했던 놈들도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무뚝뚝 가면 결혼한 순간 또 더 내려가나요?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면 기본적으로 바람둥이들이 약간 요런 나쁜 남자들 툭툭 무심하고 거기 얼굴도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고 그치. 하니 그동안 만났던 분들은 그럼 좀 어떤 그 연애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저는 그래도 만나면은 한 2년, 3년 이렇게는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직업은 상관없고? 저는 진짜 별의별 직업 그냥 정말 다양하게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다 만났었는데 근데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평생 같이 놀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잘생겨도 그건 한 달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맞아야 돼요?
대화나 이제 결이나 티키타카 맞아요. 근데 이게 결이라는 게 한두 시간만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 대충. 알죠. 내가 저렇게 하다가 전민기를 그러니까. 만났거든요. 이러다 훅 가거든요. 자상한 남자 다 버리고 뭔가 티키타카. 아 티키타카 재밌고 오. 뭔가 이게 딱 맞는 사람 찾다가 전민기가 나타났거든요. 오. 절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이건 절대 안 되겠다. 다 맞는 결도 맞고 외모도 다 맞아. 근데 이것만은 안 되겠다. 전 좀 소심하고 잘 삐지고 약간 그 속에 담아놓고 꿍하고 막 이런 남자 그런 남자 별로 안 좋아하는 전 남친이 그랬군요. 아, 약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막 화나면은 3일 동안 그냥 입을 닫아버린다거나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정말 별거 아닌 그치 피곤하지 그러면 진짜 남자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솔직해서 기분이 바로 상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타입인데 막 그거를 담아놓고 있는데 막 그게 계속 티가 나는 거예요. 그치, 티가 옆에서 너무 숨 막히고 근데 말은 안 하고 말은 안 하고 그런 남자는 그런 예 그런 거 말고는 막 없어요 뭐 저는 저도 술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오히려 못 먹으면은 안 좋고 감점이고 감점 술을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학벌이나 직업 막 그것도 막 크게 저는 뭐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고 그런데 그럼 내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장가 못 가는 언니 그 전 남친 그러니까 소개시켜줘. 그 놈이 딱 그 놈이야. 네가 한번 당해봐야지 결혼할 남자가 바뀌지. 근데 그 남자가 지민 씨한테는 납작 엎드릴 수도 있는 처음에는 납작 엎드립니다. 진짜 이 남자를 내가 가졌다고 막 희열이 느껴질 때는 그런 남자가 나한테 다 맞춰주는 거야. 너는 이런 적은 너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 1년 만나면 이제 그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런 적은 너가 처음이야 이거 멘트인가요? 그 당연하지. 그거는 그냥 10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가 처음이야. 이거 다 꾼이야. 이거 다 선수들이지. 아 멘트였군요. 그쵸. 아니 지민 씨한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부분 그런 말 한 남자들은 제대로 된 놈이 없다고 보면 돼. 내가 봤을 때 그래. 지금까지 몇 명이나 만나셨어요? 최근은 연애를 많이 못했어요. 최근에는 왜냐면 그 결혼 지옥 생각해보니까 결혼 지옥 하고부터 남자 또 끊겼어? 아 제가 그때부터 기준이 갑자기 엄청 바뀌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달라졌다. 그거 녹화할 때 표정이 안 좋더라고. 항상 표정. 저 친구는 난 좀 걱정되더라고. 저 친구는 저기에 왜 있을까? 김웅순가? 그 선생님도 가끔 좀 힘들어 보이시는 애가 있는. 맞아. 결혼 지옥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연애에 대해서 언제?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딱 그 시기부터 소개는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이 사람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솔로로 지낸 지가 한 1년 반? 맞아요. 2년 가까이 됐겠네요. 거의 그 정도 됐어요. 너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소개팅은 많이 받았는데 별로여도 참고 막 3번, 4번까지는 봐도 거기서 또 더 이상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처음에는 상대방 문제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계속 좀 1년 반 이렇게 되니까 내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결혼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결혼 지옥에서 워낙 이제 좀 극적인 에피소드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뭐 성격적인 이유 아니면 우리처럼 뭐 속궁합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되게 뭔가 엄청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이제 막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억지로 뭔가 살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게 형식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건데 다 둔해지는 게 설렘도 다 둔해지고 뭔가 그 처음에 감정이 이렇게 식는 것도 맞지만 뭔가 이 사람과 이런 사랑했던 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게 본인 마음이 변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까 봐? 둘 다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 사랑의 설렘은 당연히 사라진다기보다는 다른 감정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이 변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설렘이라든지 막 뜨거웠던 그 감정에 그리운 사람들은 약간 외로워지거나 약간 이 감정이 변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냥 야설을 보면 돼요. 드라마를 보든지. 아, 그 대신 네네네. 왜냐면 어차피 저는 그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도
어차피 엄청 사랑해서 결혼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사랑의 어떤 호르몬이라는 게 옥시토신으로 바뀐다는 것처럼 안정적인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누굴 만나도 어차피 찾아오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두려운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아직도 막 그 로맨틱한 막 이런 거를 꿈꾸고 아직까지는. 그럼 연애할 때 그동안 연애해서 헤어지는 이유가 다 뭐였어요?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헤어져요? 한 1, 2년 만나다가? 그래서 두려운가 봐요. 제가 약간 한 2년, 3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뭔가 권태기 같은 게 와요? 네, 권태기 약간 살아 이제 더 이상 다음날 보고 싶지 않고 뭔가 이제 궁금하지 않고 이런 시기가 찾아오면은 그거를 늘 극복하지 못하고 어김없이 헤어지게 되는구나. 네, 그게 이제 무한 반복이 제가 약간 그렇게 되면은 상대는 더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더 정떨어지고. 맞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못 참아서 결국에는 헤어지고 그만하자 이렇게 돼서. 저도 초반에는 이런 설레임 감정에 중독이 돼가지고 무조건 꽂히면 사귀고 이렇게 비슷하게 진짜 한 1년 반 지나면 걸어오는 걸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외모를 봐야 돼. 그래야 그나마 좀 멀리 있을 때 아 그래 쟨 잘생기네요. 아니 근데 걔는 심지어 외모도 너무 괜찮았었어. 근데도 그래? 그래서 내가 느낀 거야. 아 나는 이게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만나도 결국 2년 저도 그 길게는 생각에, 3년 이내 헤어진 이게 권태가 나라는 사람 오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 제가 확 꽂히고 막 미친 듯이 사랑하는 감정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됐어요. 아 다른 걸 중요하게 봤구나. 오히려 편안함.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전에 우리 남편 전에 모든 한 10명이 넘는 남자들은 다 이런 감정으로 사귀었어요. 막 새벽 4시에도 막 나가서 만나고 새벽 4시에 우리 집 앞에 오고 나도 막 그 앞에 새벽 6시에 막 가고 여행 막 갑자기 떠나자 해서 막 떠나고 불같은 사랑을 했네. 불같은 사랑만 했었어요. 막 헤어지면 울고 막 나 진짜 그 집에 쳐들어가서 남자가 무서워가지고 집에 안 들어왔잖아.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막 심지어 내가 그 절에서 스테이하는 거 뭐야 템플 스테이 그것도 했다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 정도로 막 이 남자를 잊을 때 힘들고 막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가 그 감정이 결국에는 처음에 너무 그 기대치가 크고 그게 내 감정이 사라졌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결혼으로 이어지기에는 이 감정이 좀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나는 이 권태가 너무 세게 오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래도 이게 내 스스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감정에 딱 그래서 지금 남편은 막 떨리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고 약간 그냥 되게 편안하고 진득한 느낌?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 감정이 너무 좋은 게 그 순간에 설레임이 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때 약간 우리 둘이 막 약간 야릇한 멘트나 뽀뽀나 이런 거 할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결혼 10년 차인데 초반에 그걸 한다고? 내가 그 최근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막 극단적으로 미친 듯이 사랑하고 막 이런 게 없었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살다가 중간중간에 그런 설레이는 포인트들을 이제 제가 저는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제가 인위적으로 탁탁 툭툭 던지거든요. 그럼 우리 남편이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재밌어하면서 떨려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어. 그래서 약간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이 저는 이제 좀 결혼했을 때 저 같은 사람한테 잘 맞았어요. 그 권태라는 거는 어느 커플 어느 부부나 다 피할 수 없거든요. 오지. 그 권태로움을 어떻게 이겨내냐. 여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Y존 환경. 그 여러분의 그 권태로운 아내 혹은 애인에게 여궁을 선물해 보세요. 새로운 여자 만나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그렇죠. 저희 남편과 10년째 정말 이 부부관계가 아직도 여전히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이 Y존의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나도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는 상대의 문제인가요? 그치, 상대는 너의 Y존이 궁금해야 되는데 전민기는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무서워하니까 저희 남편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네, 아유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이트닝 에센스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인자들이 들어있고 이 특히 pH 밸런스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거 잘 발라준 다음에 한번 딱 씻어내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컨디션 안 좋을 때 간질간질하면서 그게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궁으로 딱 케어를 집중 케어를 해주고 나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예전에 막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올인원 케어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여궁으로 관리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거 체험은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오정TV 보고서 그 상담 전화 남기면은 여러분들께 체험분 두 세트를 드리는데요. 요거 이제 에센스처럼 발라주면은 이거 질 건조증이나 성감 향상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어서 바르시고 난 다음에 흡수 또는 이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시면 체험분 두 세트 보내드리니까 꼭 써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자, 그리고 몸에 좋은 것 중에 뭐 홍삼도 좋고 비타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뭐니 뭐니 해도 끝판왕은 산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산삼은 가격대가 워낙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홍삼 가격으로 정말 좋은 산삼을 드셔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산삼 순백인데 이 산삼 순백이 산삼 시대를 내놓고 나서 완전 대박이 났고 제가 이거 하도 먹어가지고 윤혜 씨가 그만 좀 먹으라고 목에 좋은 도라지도 같이 들어있어서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산삼 순백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사은품으로 드려요. 이게 특허 바로 공법으로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해가지고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혈중 콜레스테롤 그 트러블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당 때문에 다들 날리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아침마다 혈당 체크하고 잡곡밥 먹고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혈당 관리, 혈중 콜레스테롤 이런 거 이제 케어하는 데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먹어볼까 그래도? 또 먹어? 아 진짜 얘는 좋아 보이는 거 무조건 다 먹어. 내 몸 내가 챙겨야지 아무도 안 챙겨주는데. 샘플이 나만 하질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약간 변비라든지 배변 언니 많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배변 활동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거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데도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먹는 겁니까? 물에다 먹는 거예요? 이거 그치? 왜냐면은 과립, 과립으로 되어 있어.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귀리 식이섬유네요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약간 먹었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그 쌀가루 씹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고소하네. 씹을수록 고소하고 또 끝맛은 약간 그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상큼한 맛도 납니다. 지금 산삼순백 1+1 구입하시면은 요거 당장 케어를 바로 특별 증정해드립니다. 한 박스 통째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하시거나 우리 가족 건강 산삼순백 산삼시대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MBC 네. 아나운서 박지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혼에 대한 고민 거리들 들어봤는데 네, 두 분은 추천이신가요? 결혼을요? 네. 전 너무 추천이죠.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우선 너무 완전 추천이고 완전 강추. 네, 다시 지민... 돌아가도 무조건 한 이 남자랑? 네. 그건 아니잖아. 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남자도 궁금하죠. 그러나 진짜 김도근이 아니었으면은 요렇게 안정적인 제 멘탈이라든지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지독히 설레이고 좋고 막 열정적인 감정에 좀 중독되어 있었던 편인데 그걸 조금 상쇄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결혼에서는 저랑 비슷한 연애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럼 좀 편안하고 이런 쪽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그런 취향을 만나보는 것도 처음에 이 남자를 만났을 때는 아 좀 너무 심심한가? 아 좀 지루한데? 그리고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아 좀 진지하고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고 저는.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남자의 좀 어떤 인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람 됨됨이. 보면 알잖아요. 이놈이 내 마음고생을 시킬 놈인가. 그치. 뭐 돈은 지금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내 마음고생을 안 지키. 딱 참한 여자를 남성이 발견했을 때 드는 감정이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 남편을 볼 때. 그래서 마음고생은 지금까지는 안 시키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네. 제가 워낙 이러니까 남편은 되게 안정적이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설레임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또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중요한 건 남자가 여자를 1%라도 더 사랑해야 이 관계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진짜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 여자는 널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다. 맞아 맞아. 아 그게 맞아요? 저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막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를 아니 전민기 씨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은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막 진짜 안달복달하고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했으면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다른 그 남자가 혹시 밖에 나가서 뭐 딴짓은 하지 않을지 되게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결혼할 때 그냥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 하나 크게 육각형 처진... 인간. 네. 그러니까 처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하나 막 이렇게 심하게 특출하게 잘한다든지 심하게 또 이 부분은 약하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무난한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적당. 평균 이상, 뭐 직업도 네네. 평균 이상, 뭐 키도 평균 이런 식으로. 키는 평균 이상이야. 이야. 평균 이상은 힘들어. 솔직히 다 평균 이상인 사람은 난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렇게 두루두루 못한 거 없네. 네. 그리고 그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결혼하고 나서도 되게 이제 저도 전민기 씨도 물론 저한테 그렇대지만 살다 보면은 약간 정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는 좀 별로인 포인트가 있어도 내 아이한테 잘하는 아빠의 좋은 아빠, 좋은 엄마의 모습이 보이면 또 그게 엄청 플러스 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좋은 아빠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애를 낳아보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냥 언니가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지. 인성을 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서로의 장점이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재테크나 이런 게 좀 그냥 저축만 해. 근데 나는 이제 약간 재테크를 하긴 하는데 위험하잖아. 벌리는 거, 주식 이런 거. 나는 주식도 하고 코인. 부동산도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관심 있고 이게 돈에 조금 관심 달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막 이렇게 즉흥 좀 계획적이야. 근데 나는 완전 즉흥적이야.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재미가 없지만 나중에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선 서로 보완이 되고. 단점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도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고 엄청 즉흥적이고 갑자기 화나면은 막 욱할 때도 있고. 나랑 비슷하네. 그래서 저도 좀 평온하고 약간 이게 무난하고 감정 기복 없고 잔잔한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뭔가 재미가 그치, 없거나 매력이 안 느껴지죠. 매력이 찾아야지 안 매력을. 그러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가장 장점이 뭔지 압니까? 결혼 전에는 모든 남자들의 단점을 봤단 말이에요. 아까 그 지민 씨가 얘기했듯이 소개팅 나가서 저 사람은 저게 뭔가 걸리는데 결혼하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그런 포인트들만 보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모든 남성에게 장점이 다른 남자. 네네. 매력과 장점이 모두가 있더라고요. 다른 남자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제서야.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민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들 대부분 약간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싸우게 되는. 맞아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싸우듯이 제가 막 이래도 저희 남편은 그냥 듣고 있어요. 내가 캄다운 될 때까지. 맞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캄다운이 되면 그때 내가 이성이 돌아오면 눈깔이 다시 돌아왔어. 그럼 그때 이제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지 자랑하다 끝났네.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남자를 만나면 결혼을 좀 만나봐라. 지루하더라도. 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 좋은 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우리는 이제 아나운서분들 나오면은 가장 좀 궁금한 것이 막 어쨌든 화려한 직업이고 또 그래.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재벌가의 자제라든지 이런 연락이나 뭐 소개팅 제의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오나요? 예전에 KBS 아나운서 이슬기 씨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뻥일걸요? 슬기야! 아 슬기 씨만 없었나? 슬기야 멀리 안 갈게. 진짜 없었대요? 아 그래요? 엄청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매력적이어서. 있긴 있는데 그런 게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얘기만 하면은 뭐 이게 간간이 이제 물어는 봐요. 뭐 누구 이제 뭐 어디 되게 누구나 알만한 뭐 그룹의 자제분인데 만나볼래? 뭐 이러면은 근데 막 보통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저는 일단 일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타이틀이 생겨버리면 어디 뭐 그룹의 며느리다 이러면은 제 방송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지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책임감이 좀 생기고 하니까 애초에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났는데 진짜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럼 안 나갔어요? 안 만났어요. 왜? 얘 지금 대기업. 대기업한테 연락 왔나 봐.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직까진 아닌데 네. 근데 왔었는데 한 번은 이제 이건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네. 건데 저는 이제 얼굴을 많이 보니까 사진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사진을 안, 그래도 거기도 프라이버시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와서 봐라 이런 그래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근데 거기에서도 뭐 와서 봤는데 너무 아니면은 시간이 어떡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잘생긴 사람이 뭐야 맛있지 이 곱창을 먹어도 그치.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때는 좀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발끈하기도 했고 자기는 뭐 자기 내 사진 다 봐놓고 그래. 왜 안 보내 이런 마음에 안 받았는데 후회됩니까? 알고 보니 밥은 먹을 걸 그건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뭔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을 못 한다거나 아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대부분 여자 연예 그 아나운서들이 그러기는 했거든. 재벌가의 시집을 가면은 회사 그만두고 이제 방송 일은 접는 게 순서였으니 맞아요.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기업을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됐으니까 함부로 나와서 뭐 되게 다양한 지금처럼 제가 자유롭게는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사전에 차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10년 후에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전 약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제가 막 그냥 오히려 막 주체적으로 먹여 살리면 사귈렸지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를 막 조금 응원해주고 그런 남자를 더 만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직업이나 조건을 안 본다고 했구나. 맞아요. 되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냥 막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언니 남편이 딱이다. 그러네. 내가 딱 우주에 한 명 있는 놈을 내가 데려와 버렸네. 아니, 자랑이 너무 심하시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까 시댁에서도 안 받고 친정에서도 안 받고 이게 온전히 당당해. 내 거니까 너무 당당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함부로 이렇게 안 하게 되고 그건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큰 돈을 있는 사람을 내가 안 만나봐서 그 돈을 안 써보고 살아서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그 주체적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뿌듯해하고.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연락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뭐 선배들을 통해서 와요? 아니면 뭐 마담 또 난 모르니까 누구 통해서 와요? 재벌 쪽은 네. 저 아는 그냥 저 방송국 관계자분 통해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연예인 아니고 그냥 네. 저희 뭐 PD라던가 기자인가 이런 선배들 통해서 왔고 연예인분들도 이제 지인 통해서 오는 거 연예인분들은 특히 자기들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DM을 보낸다거나 솔직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그런 거를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아~ 이 기록에도 남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연예인 뭐 배우나 이렇게 있었습니까? 연예인 직업을 밝혀주신다면? 배우 쪽인데 여러 명인가 봐. 아니에요. 슬기 씨랑은 많이 다르네요. 다음 생에는 지민이로 태어나고 싶다. 아, 만났어요? 한 번 만나는 봤어요. 만나는 봤는데 사귀었어요? 아니 사귀진 않았고 왜요? 만나는 봤는데 왜 사귀지 않았어? 아, 그 이게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건 또 성향이 안 맞아. 바로 맞춰갈 수 있는 느낌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저 다 맞추긴 하는데 이거 보면 웬만하면 다 맞추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워낙 또 바쁘고 스케줄이 그쪽도 많이 바쁘고 누구지? 아니 지금도 사실 저는 되게 편하게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냥 저런 막 아무 때나 가고 그냥 술도 편하게 아무 데나 마시고 막 그러는데 어디서 만나자 하면은 네. 거기에 이제 프라이빗한 곳만 항상 찾아봐야 되는 그게 근데 그런 데 잘 없어요 막 그치 1인 식당 다 뭐 식당이 다 공개돼 있지 막 룸만 있고 이런 식당이 없으니까 근데 막 매번 그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거를 본인이 알아봐야 돼요? 아니면 제가 약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열받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빨리 연락해요. 카드 보내요. 알아보게끔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좀 괜찮은 식당. 자기가 촬영이 이 부근에서 끝나는데 좀 알아봐줄 수 있냐. 근데 거기는 차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7시에 만나자 하니까 그 전까지 내가 세팅해놔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뭔가 세팅을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매니저 시켜가지고 알아봐서 지민 씨 일로 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게요. 그래서 제가 또 막 그게 너무 하루만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아 나는 이런 사람이랑 못 만나겠다. 안 맞네. 그럼 이게 성향이 누군가는 되게 유명한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 저예요. 저예요. 너무 궁금해요. 처음엔 좋았어요. 되게 TV 보는 것 같고. 오, 아 진짜. 네. 아 근데 이게 현실로 그분 아직도 솔로입니까? 어 그분은 아직도 솔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민 씨는 어쨌든 이런 만남을 통해서 본인의 취향을 알아갔겠네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가네. 그럼 연하가 좀 잘 맞을까? 최근에 막 연하도 난 좋다 해가지고 막 거의 막 5살 막 어리신 분 막 이런 분들 한번 만나봐라 이랬는데 또 이게 이 사회적으로 어쨌든 삶의 스텝이 좀 안 맞으니까 그분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인데 그러네. 20대 후반이면 남자들 제일 바쁘고 그런가? 그렇지 생각해봐. 20대 후반이면 이제 막 취업해가지고 정신없지. 그치.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좀 안정 편안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막 시도 때도 없이 만나자고 하거나 너무 열정이 막 그치죠. 야 20대 후반에 우리 연애를 생각해봐. 네. 그럼 같은 직종도 괜찮아요? 만나는 봤는데 이게 뭔가 같은 일을 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저 전문적으로 제가 평가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미묘해지지. 미묘해지고 그리고 약간 또 만나봤을 때 느낀 게 누구 하나가 만약에 아예 직종이 다르면은 제가 나 다음 주에 뭐 라스 나가 이러면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게 같은 직종에 있고 특히나 좀 비슷한 연차에 약간 레벨을 가지고 너네 얘기하는 거 아니지? 이거 완전 경쟁체제거든요. 아 미묘하구나. 마냥 기뻐할 순 없어. 저도 만약에 거쪽에서 더 내가 나가고 싶었던데 먼저 나간다 여기가 그러면은 축하하는데 이상하게 배알이 좀 끌리고 배가 아프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연인 사이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게 되게 스스로가 비참하고 그런 것 같아. 피곤해 보이고 피곤해져. 네, 맞아. 그렇지만 그걸 또 자양분으로 삼는 동력으로 동력 열정으로. 아니 근데 두 분은 같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정말 좋은 그게 것 그렇게 서로 채찍질하다 된 거예요. 누가 하나 죽어 나갈 때까지 채찍질을 해. 왜냐면 올라가지 않으면 죽거든요. 상대한테 그냥 발뼈요. 아니 이렇게 치열하게 사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우리 맞아. 가정에 좋은 거고 나한테도 좋은 거고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죠.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혼자 너무 잘 되는데 이걸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막 집에서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진짜 꼴도 보기도 싫거든요. 당연히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같은 분야면은. 근데 저도 같이 음악하는 사람 진짜 싫고 약간 너무 약간 상대적 박탈감. 실제로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만나던 친구가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네.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원래 처음에 제가 약간 유명했을 때 만났어요. 누나 하면서 내가 막 끌어줬는데 지금은 누나입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연락이 안 된. 약간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되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괜히 막 그런 거 자격지심이 생기고. 아 맞아요 그게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분야는 저도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는 기분 좋을 때는 여보 나 모니터 해줘 그럼 막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래 근데 기분 안 좋을 때는 괜히 얘가 뭐 한마디라도 하자. 야 너 근데 그때 왜 저런 멘트를 했어? 막 너나 잘해. 그지 그 말이 쉽게 안 들리지. 너나 잘해. 그때 오문현 리포트 나오시고 그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되셨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뒤쪽 이게 조사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방송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짝 효과만 있어요. 또 워낙 바쁘시니까 최근에 굿모닝 FM 또 스페셜 DJ로 오셔가지고 맞아요. 바쁘시죠 했더니 네.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바쁠 때도 약간 조금 얼굴이 탑스타 느낌이 약간 아니. 아니 진짜로 그때 거의 얼굴이 탑스타 느낌 탑스타 많이 껴서 오셨더라고요. 그게 그래? 요즘에 진짜 바쁘시니까 야 큰일 났다 전민기 벌써 탑스타 느낌 훨훨 날아가라 전민기. 성격을 들어보니까 같은 분야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욕심 있네. 맞아요. 그리고 차라리 한 3살에서 5살 정도 차이 나도 본인이 좀 존경할 수 있는 느낌의 편안한 다른 직종이 남자를 만나면은
같아요. 잘 만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도 한 30대 지나가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 딱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파악이 끝나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존경심이라는 것도 사실 내가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지. 누구 눈에나 존경하면은 진짜 어디 명장을 만나야 되는 거고. 맞아 맞아.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자아가 되게 강하고 아까 본인이 성공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런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뭐 그냥 외모를 떠나서 나보다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또 본인이 못 만나. 근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성공 안 한 사람은 또 본인 기준에 안 차. 어, 어떡해. 맞아요. 어떡하지? 이게 진짜 진퇴양난인 거지. 마지막으로 그거만 좀 여쭤볼게요. 워낙 일 쪽으로 이제 또 방송 잘하시고 욕심도 있으시니까 해보고 싶은 방송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최근에 라디오스타도 나오셨고. 오은영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관찰 예능인데 저는 제가 약간 리얼리티로 하는 게 제 매력이 더 나온다고 생각해서 피해 게임처럼. 네, 네. 그러니까 관찰 예능은 제가 그냥 보조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패널로서 공감해주고. 네. 근데 뭔가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리얼리티 프로를 하고 싶다.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결혼해서 운영 리포터. 그건 너무 가혹하다. 그런 다음에 동상이몽 나가고. 야, 동상이몽부터 나와야지. 동상이몽부터. 야, 그래. 아, 순서가. 너 너만해. 그 코스가 있건. 근데 확실히 패널보다는 리얼리티가 더 매력이 사는 것 같아요. 막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멤버 되고 싶고 그런 거 하면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그동안 약간 아나운서들은 참하고 뭔가 딱 그 FM의 길을 전형적인. 걷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면 우리 박지민 아나운서는 약간 여자 전현무 느낌처럼 되게 자유롭고 스펙트럼이 넓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늘 근데 되게 참하게 하고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 회사에서 어디까지 허용해 줄지를 몰라. 이것도 업로드는 해야 되니까. 지금 선을 많이 괜히 걸까? 괜히 갔다가 그러니까. 저기, 선배님 죄송해요. 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도 선을 지켜야 되지만 너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너무 느껴져요. 너무 지켜주시는 거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럼 뭐 아쉬우시면 뭐 하나 풀고 가든지. 자유롭게 됐을 때 뭐 몇 년 뒤에도 와가지고 시원하게 진짜 시원하게 풀고 가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진짜 그때는 진짜 여궁도 처음 해보고 열심히 하고 갈게요. 진짜 뭘 여궁을 채워한대. 그 뭐잖아 이제 프리 선언? 아 뭐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시는. 딱 하면 그때가 더 기대되는. 아 그때는 진짜 네. 그때는 골드 버튼을 꼭 받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포텐이 터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정TV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끝인사 정도 해주세요. 네, 네. 공중파 스타일로.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제가 평소에 응원하고 좋아하던 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에 나와서 정말 저는 너무 영광이고 반가웠고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들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오정TV 계속 사랑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응원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